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위원회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G드립으로 대표로 오기는 G들이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회합니다. 국경론 청년회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입니다. 사무총장 유세입니다. 의장 성충입니다. 우리는 전현무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의 그 보고 싶은 가족들 중에 가장 가깝고도 또 어쩔 때는 가장 먼 사이가 되는 네네. 참 이상한 관계죠. 그렇죠.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제 얘기를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 비정상회담 최초로 쌍둥이 형제가 출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똑같아.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меня зовут Женя, я из Москвы, и сегодня я здесь со своим братом Олегом.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에서 온 쌍둥이 형 제니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반 됐고요. 지금 광주 천남대학교 경연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자, 라디오, 방송, 통역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동생과 같이 나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남대학교요? 예. 네. 자, 이번엔 뭐 동생분 원래 얘기를 들어보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Олег, я из России, и сегодня я пришел с моим братом Евгением. Братом.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올레그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똑같아요. 대답도 똑같아요. 형과 같이 한국에 왔고 지금 광주의 천남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생긴 것도 똑같지만 우리 하는 일도 똑같아서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 제 이야기입니다. 약간 전라도 사투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호글라기 반갑소. 호글라기 재밌게 방송하고 함께. 이들 아시오잉? 리얼이다! 리얼이다! 완벽해요. 리얼이네요. 동선 못하죠, 여러분들. 사투리 뭘 하는지. 아니, 겁나 잘하는지. 로봇 할리를 위협하는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호남에서 사도 한 명 나와야지. 아니, 왜 그 아플 때도 비슷하게 아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젤리팟이라고. 작년에 그 전현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제가 엄마한테 뭔가 전현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그 한번 연락해보자. 연락해봤더니 전현가 진짜 아파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화장실에 올레그가 있대요. 젤리팟이. 장텔레파시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서로 어느 부분이 조금 달라요? 외모에 있어서? 여기 그랬나로? 네. 그랬나로? 좀 말씀을 보시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되게 조금 더 어려 보여요. 네. 에? 감사합니다. 얼마 차이 나죠? 30초요. 30초 어려워요. 딱 30초 어려워요. 너무 말씀이시죠? 진짜 닮았다. 아니, 한국 이름이 있다면서요? 제 한국 이름이 오지열이에요. 오재열이요? 네네네. 괜찮아 사라니아 드라마를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네. 거기서 초인선 이름이 재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재열로? 러시아 이름 올레게 오를 따서 이렇게 오재열이라고 지웠어요. 오재열 씨. 저도 있습니다. 제냐의 제 혼남의 혼을 따서 이재훈이요. 이재훈. 이재훈. 보니까 유명한 배우 이름 똑같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놀랐어요. 아니 근데 진짜 러시아에서 쌍둥이 태어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건 가능성이 맞아 맞아 너무 맞잖아요.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자 가족들 얘기 나셨는데 예, 아니 그 얼마 전에 예. 멕시코에서 귀신이 너무 크게 났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은 괜찮나요? 가족은 괜찮아요. 감정 괜찮은데 나라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305명 정도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도 다시 또 지진이 났었어요. 깜짝 놀랐던 게 32년 전에 같은 날에 강진이 났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날에 대한 인식이 완전 무서워졌어요. 네. 뉴스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멕시코에서? 한국에 새벽 3시였어요. 그래서 또 알림이 떴는데 갑자기 연락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건물 무너지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깜짝 놀랐죠. 긴장하니까 잠 못 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돼가지고 집 근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집 근처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좀 억울한 게 우리 국회의원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한 명이 제안했어요. 우리 월급의 20%를 기부해보자. 됐는데 반대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도움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해보자. 수시로 가족들하고 연락하시고. 자, 168회 비전사회담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정민 씨 외동아들이군요, 역시나. 네. 아, 예상대로군요. 네. 유세윤 씨도 외동아들. 저도 외동아들입니다. 어때요? 외동이면 좀 가끔은 나도 형, 동생, 누나,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아, 난 혼자라서 내가 다 차지하니까 너무 좋다. 뭘 것 같아요. 그건 뭐 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형이나 누나 뭐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나이 드니까 생기더라고요. 아. 저는 또 이게 남자 형제가 있는 집이랑 여자 형제가 있는 집이 달라요. 그렇죠. 전 어릴 때 너무 놀랐던 게 남자 형제만 있는 집에 가면 어머님이 좀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나와요. 당당하게 머리를 털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늘 애기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나올 때는 좀 옷을 입고 나오나요? 아니요. 옷을 입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어떡해. 그런 생각은 저희 저도 외동이라서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사춘기 때 가리고 나오면 엄마가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아, 맞아. 그런 마음도 내 있어. 사춘기가 어머니를 조금 섭섭해하고 약간 외롭게 하진 않을까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모르겠다. 아유, 우리 세윤이 이렇게 정없게 가리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약간 아들이 떠나는 것 같은 느낌. 정없다, 정없어. 그거 좀 안 그래. 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서러울 때가 명절을 혼자 보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고 싶은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뭐 형제 남매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저는 이렇게 남돈 사이는 투명이고 네.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20대, 30대니까 에피소드 뭐 엄청 많고 보통 우리 모임형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산골 쪽에 있는 그런 집에 갔었어요. 그때 놀다가 만화에서 폭탄 만드는 게 봤었어요. 그래서 사촌 형이랑 뭐 설명서 보면서 폭탄 만들었어요. 실패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터지지 않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밖에 있다가 밤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선당 갔어요. 선당 그때 되게 셋이 친해졌어요. 범죄 같이 만났으니까 짜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니. 저 형 있는데 형이랑 한 살 차이도 안 나거든요. 363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11살부터 형보다 몸이 좀 더 커졌어요. 저거 제가. 왜일까요? 잘 먹어서 그랬겠죠. 네, 지금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방송에서 유행했던 그 실은 WWF 있었거든요. 아, 거기서 난리였지. 나오는 헤드락하거나 뭐 다리로 조이거나 그랬는데 아, 너무 싫어. 형을 그거를 2년 동안 잡다가 어느 날 기분 안 좋을 때 있었으니까 저를 제대로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혼냈어요? 역기술 쓴 거죠. 역기술. 네. 되게 멋있다. 2년 동안 네, 참다가 트위스트를 걸었는데 바로 코브라 트위스트.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형한테 네. 한 번도 사온 적 없어요. 아 저는 저 스토리가 좀 달랐었어요. 왜냐면 저는 누나, 친누나 한 명 있고 친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계속 집에 없었어요. 계속 뭐 지방 가고 그래가지고 여성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옷 입고 나오죠, 씻고. 그렇죠. 무조건 뭐 가리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여성스러웠냐면 항상 화장실 갈 때 무조건 앞자서 볼일을 봤어요.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아 얘는 너무 여성스럽다. 그래서 우리 아빠 보고 아니 좀 고쳐줘라 뭐 이거 좀 도와줘라 막 이랬더니 우리 아빠가 약간 웨슬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들 막 와 이랬는데 아 뭐야 폭력 막 이러면서 폭력이다. 나중에 이제 좀 이제 다른 학기 가다 보니까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여자 형제만 있다 보니까 뭐 사실은 뭐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자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동생 한 명 있고 그리고 아빠 편 여동생 두 명 있는데 근데 지금 부모님과 일찍 이혼하시고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또 하루 동안 일해 보니까 동생 보호해주고 약간 그 키워주는 역할까지 했으니까 아마도 저의 개인 친구하고 너의 시간 많이 희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통해서 동생 보호하면서 착한 형이네요. 책임감 같은 거 배웠으니까 누구 동생? 잠깐만요. 러셀 크로우 아니에요?
아, 수염을 길러가지고. 아, 동생은 저보다 좀 통통하고. 몇 살인데? 저보다 3살 어려. 진짜? 지금 동생들 다 3살. 21? 3살? 21살? 21살 애기네요. 21살이요? 21살? 21살. 근데 진짜 수염 밀으면은. 수염 밀면 동안이겠지. 맞아.